자, 여러분, 이제 산문 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원리대로 그 원리의 그 핵심에 삼법 일신이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그러면 삼법 일신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수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라는 건 암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암기는 여러분 버리고 잡서는 버리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내가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원리로 가야 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국어 공부하면 혼자 많이 풀고 많이 읽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됩니다. 약 3등급으로 만족하셔야 되겠죠. 요즘은 3등급 맞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90점을 맞아도 이제 2등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90점 좀만 더 넘어가 버리면 80점대만 되면 3등급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3등급이면 그러면 갈대약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문에 있어서 삼법 일신이란 뭐냐? 자, 이 삼법 일신이라는 말 뜻은 세 가지의 법칙으로 1등급의 신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1등급을 넘어서 이제 국어 공부의 자신감, 국어 1등, 그리고 수능의 1등, 사회에 나가서도 1등 할수 있는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최인호의 강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영역이 원리를 시작해서 원리를 끝납니다. 이 원리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거든요.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능도 다른 과목도 쉽게 맞출 수 있고, 그래서 국어 과목을 들었는데 다른 영어, 사탐, 과탐, 논술이 잘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것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법. 첫 번째 법칙은 어떻게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소설에 쓰는가? 창작 원리가 있습니다. 소설은 아무렇게나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쓸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소설 쓰는 원리는 어떤 것인가? 자, 우리 소설 쓰는 원리가 바로 뭐냐면요. 일단은 당연히 우리가 갈등이라는 거다 압니다. 인물의 주인공이 나오죠.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가? 인물의 종류를 찾아야 되고요. 이 인물들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 당연히 이 현실은 마이너스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진짜 주인공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당연히 인물의 종류가 누구냐와 이 인물의 종류들에 인해서 생기는 갈등. 예?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죠. 역시 요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제치하에서의 지식인이라면, 일제의 괴롭힘 때문에 지식인 공부는 많이 했지만, 일본과 야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뇌하고, 그래서 슬퍼하다 보니까 할 일은 없습니다. 아는 게 많은데. 그래서 무기력감이죠.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이, 일본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러면 인물의 종류 지식인은 주제가 무기력감. 또는 이런 일본에 대한 비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고전소설 한번, 고전소설이라면, 딱 봤더니, 시세가 당연히 현실. 근데, 현실 중에서도 전쟁이야, 임진왜란이야. 그럼 주인공 인물은 영웅이야. 그럼 태도는 나라를, 비록 전쟁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졌지만, 소설 속에서 영을 등장시켜서 이거를 극복하는 내용, 충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포인트가 이 마이너스 현실. 내가 일제냐? 독재냐? 그럼 내가 소시민이냐? 지식인이냐? 기회주의냐? 이런 거를 결합시켜서 왜 소설은 갈등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왜 갈등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찾아내면 이게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2법입니다. 2법. 두 번째 법칙은 그러면 요 논리, 세 가지 논리에 맞춰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소설 해석 원리입니다. 잡서 줄줄이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시가 문학이든 산문 문학이든 핵심은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의 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라는 건 보기 문제든 어떤 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든 두 종류의 문제 중에서 또는 선택지에서 뭐를 찾아내면 되냐면 요 핵심 원리들을 보는 순간 이거 일제네 등장인물은 뭐네 이거 독재네
또는 전쟁이네, 전쟁 이후에 후유증이네, 그럼 누구네? 라고 우리가 선택지를 보면 찾아낼 수 있고, 우리가 찾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찾은 요것이 해석의 기준이 되고 문제풀이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로만, 그럼 요거와 관련된 선택지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중심으로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든 우리가 비문학은 서론에서 이거 기준을 주고 앞으로 읽어 내려갈 시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문제에서 힌트를 주거든요. 기준을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3법 문제 출제 원리는 언제나 이거 세 가지는 분리가 아닙니다. 이 원리대로 읽으면 되고 원리들 읽다 보면 출제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출제 원리와 이 원리에 맞게 문제 해결법이 나오겠죠. 그러면 출제 원리라는 건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당연히 출제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출제할 때 중요한 인물이 왜 갈등하는지 인물의 갈등 원인 또는 인물의 갈등 사항을 물어볼 것이고 또 소설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는 게 소설의 어떤 소설의 구성 요소 쉽게 말하면은 이 시점이 뭔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소설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물어볼 것이고 어쨌든 문제는 반드시 뭐가 주어질 것이고 보기라는 형태를 꼭 주어줘서 보기 문제를 꼭 물어볼 것이고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맞춰서 또 문제 푸는 방법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올해 소설이 어떻게 우리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현대 소설부터 보면요. 현대 소설 자 우리 현대 소설을 보면 거기에 37번을 보면 힌트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37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정신적인 상처다. 정신적인 외상,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억을 통해서 말문을 터야 되는 거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인 외상이 생기는 원인은 보통 사회적인 거다. 이 사회적인 것이 바로 전쟁의 상처라는 걸 알려주고 이 전쟁의 상처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군과 적군 중에서 전지불을 비추면서 전지불을 비추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지불을 비추면서 선택을 하게 한다. 선택에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공포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봤을 때 아하 주인공이 갈등하는 벌써 뭐가 나왔어요.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그러면 전쟁 이후의 상처구나. 정확히 말하면 이 소설은 전쟁 이후의 상처 플러스 독재 정권에 관한 얘기예요. 전쟁으로 인한 상처로 고민하는데 그게 지금 독재 억압과 똑같다는 거예요. 독재 억압도 전지불을 비추고 있고 전쟁 상황 속에도 전지불을 비춰서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재라는 걸 떠나서 그냥 전쟁의 후유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론상 배우거든요. 원리를 다 배웁니다. 전쟁 나오고 전쟁에 지금처럼 상처, 후유증이 나온다는 거죠. 그 전쟁의 상처, 후유증을 치유해내가려고 하는 과정이 나온다고 제가 이론에서 다 그대로 말씀드리거든요. 원리만 알면 이 작품을 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전연도 해줬는데 이 작품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를 보는 친구들은 뻔히 체노가 말한 이게 전쟁 이후에 상처 치유하는 방법 등등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딱 봤을 때 오히려 선택지 5번 같은 푸는 방법은 뭡니까? 37번 같은 거는 보기를 토대로 한 다음에 위소설이다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보기의 내용과 일단은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보기의 내용과 다 똑같다면 그 다음에 위소설로 가서 위소설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학을 푸는 방법은 언제나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1, 2, 3, 4, 5번은 전부 다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5번만 보면 자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특이 방법이다. 논리가 안 맞고요. 위험한 질문이든 뭐든 지금 자꾸 말을 하게 하는 거고 지문상에서 위험한 질문에 관해서 지금 옛날에 신문 인터뷰에서 주인공인 여기에 나와 있는 박준은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자꾸 언급하게 말을 해서
보기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을 하게 해서 자꾸 말문을 터야 치유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회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5번 보기와도 다르고 윗글의 내용하고도 다릅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35번, 36번도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것을 35번, 36번 풀어갈 때도 37번을 기점으로 해서 정신적인 상처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고전소설을 보면요. 고전소설 옥누멍을 보면 역시 33번에서 보기 문제로 또 기준을 줍니다. 보기를 딱 보면 우린 여기서 어떤 여기는 지식인이거든요. 아까 현대소설에서는 종류 얘가 왜 갈등하는지 원인 지식인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전지법 선택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 들어가 있다면 자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우린 장르를 알아야 되는데 보기를 딱 보면 옥누멍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환몽구조가 나옵니다. 환몽구조를 미리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 그러면 여기서는 천상에 있다가 세속으로 왔다가 세속에서 꿈을 꿔서 다시 천상으로 갔다가 다시 세속으로 왔다가 천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우리는 이 보기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한 명 있다면 그 주인공이 이 과정을 거치겠네라는 거죠. 그러면 고전소설 푸는 또 원리가 아 역시 보기를 통해서 이 장르를 말해줬네요. 고전소설은 장르거든요. 이게 영웅소설인지 지금처럼 몽유롭게 소설인지 이건 영웅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또는 가정소설인지 애정소설인지를 알아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장르가 나왔고 장르를 꼭 모르더라도 아하 여기에 소설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 그런데다가 고전소설은 또 원리가 있습니다. 해서 푸는 원리가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다 나왔어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여기에 있는 천상에 있는 인물들이 이제 꿈을 꾸고 세속으로 내려왔다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 앞부분의 줄거리는 본론에 전개될 내용을 미리 말해주는 원리가 있거든요. 출제 원리예요. 전개 내용. 그랬을 때 요 세속의 관점으로 이제 2단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33번을 보면 어쨌든 보기의 내용이 다 설명했는데 틀린 것이 바로 천상계에서 속세로 온다라고 하는 1번이 답이에요. 쉽게. 나머지는 쭉 이 단계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 32번이나 34번도 아 요런 구조를 가지고 지문으로 접근한다면 나머지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33번을 봤더니 여러 등장인물 중에서도 주로 강남홍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32번을 풀 때도 강남홍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강남홍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30번의 3번도 금방 남천문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고 세속에 갇혀 있는 거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도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고 31번 같은 문제도 이게 여기에 보기 문제를 토대로 벌써 했기 때문에 답이 너무나 쉬운 게 이게 천상세속 가는 건 고전에서 말도 안 되는 환몽, 환상적인 기이한 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영웅소설이나 뭐 몽유롭게 소설이 나오면 벌써 우리는 이론상 알고 있어야 돼요. 환상적이고 전기성 말이 안 된다. 그래서 31번도 요 보기 33번 문제를 기준으로 가보면 바로 환상적 면모라는 답이 바로 보여요. 장면으로 꿈을 꿔서 바로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봐도 답은 그냥 3번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31번에 이런 식으로 3문도 제가 자세히는 못 드렸지만 제가 벌써 선택지만 봐도 답이 다 풀릴 수 있는 그 원리 선택지만 봐도 지문 핵심 내용이 뭔지 다 추론할 수 있는 원리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공부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다른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이 3법식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뛰어넘어서 다른 과목 수능까지 전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